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릴 적 최선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?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범생이었습니다. 좀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이제 집에 있는 것을 많이 부셔봤어요. 어머니께서 그 라디오를 새로 사오셨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그걸 또 뜯어봤죠. 뜯어서 이제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조립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. 칙 잡음만 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장 나버렸죠. 그래서 어머니한테 꽤 혼난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. 핵입자 물리 실험을 연구하고 계세요.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 세상 이제 원자, 분자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원자, 분자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라는 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양성자, 중성자가 들어 있고 또 양성자, 중성자 속으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쿼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핵입자 실험 물리학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쿼크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쿼크들이 만든 가족이라 그럴 수 있겠죠. 양성자, 중성자들 간의 상호작용. 뭐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 원자핵이라는 작은 사회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원자핵 물리학을 연구를 하려면 사실 이제 가속기라는 좀 큰 기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물리학 연구용으로 가속기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. 서울대 교육상을 받으셨어요. 강연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? 모르겠습니다. 쑥스럽지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제가 그거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고등학교 교과서도 새로 읽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나, 뭘 모르고 있나.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의 시간 중에 많이 뭐 보여줬습니다. 뭐 지루하게 뭐 칠판 강의만 들으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뭐 시연도 하고 막 하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또 이제 머리에 또 잘 이렇게 쏙쏙 들어가게 됐나 봐요. 이제 학생들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맞춰서 소통을 해주면 학생들도 충분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랜덤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질문지 하나 한번 뽑아주시죠. 떨려서 열리시죠. 30년 후에 내 모습을 묘사해 보시오. 제가 좀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꿈이 하나 있는 것이 그 학교에서 뭐 그만두고 나면 정년퇴임하고 나면은 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 시골 학생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뭐 시골에 컴퓨터도 고쳐주고 이런 모습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마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조금 과장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,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과 파동이라는 거 되겠습니다. 이번 강연에서는 이제 이러한 진동과 파동의 기본 성질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 진동과 파동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또 기초과학에서 어떤 식으로 깊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